오늘은 피자의 숲탑 보러 가는 날. 짜잔. 엄마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 피자의 숲탑. 딩동댕. 피사로 가는 건 예약 없이 할 수 있고 그냥 같은 날에 아무 시간대나 지하철처럼 할 수 있고. 아하. 엄마가 방청객이야. 아쉽나요? 왜냐면 걸어서 피사의 숲탑까지 22분 걸린대. 오늘 시원해. 맞아, 날이 좋아. 좀만 따갑지? 딱 걷기 좋은 날이야. 여긴 자전거랑 그 전동바이크가 많아가지고. 승현이가 특이한 거 봐. 왜? 하긴 이 사람들은 승현이가 외국인이잖아. 근데 동양인 치고 너무 너무 커? 키가 크고 좀 그래서 그런가? 덩치가 커? 널 많이 쳐다봐. 우와. 응. 우와 신기하다 진짜. 너무 이쁘다. 저렇게 사진 찍어야 되나 봐. 꿀팁. 우와. 벽화 디자인. 투토모도. 투토몬도? 어제 거기 강은 건물이 비쳤는데 건물이 비쳤는데 여기는 안 비치네. 우와 소름 끼쳤어. 피사의 숲탑 엄마 와. 이렇게 묶음 상품도 많다. 여기 하나당 입장료가 7유로래. 우와 이거 엄청 화려하다. 폭풍이 무너지고 있구만.
유럽의 납작복숭아랑 체디 낮이지만 와인이랑 맥주 이쁘다 예쁘다 그만 찍어 귀엽다. 엄마 여기 안녕 안녕해줘 안녕해줘 저희는 여기 티본 스테이크랑 좀 리조또 이런 거를 먹어보려고 해요 뇨끼도 있는데 아니지 여기에 빵을 같이 먹어 이거 발산 뭐 이런 거 좋아 좋아 근데 이건 발산액인데 이거는 와인인가? 원래 빨간 포도주 넣었잖아 여기는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추천받은 티본 스테이크 맞지? 이게 600g이고 얼마지? 키로당 2유로 했나? 이거는 리조또 리조또는 18유로 짜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나? 티? 이게 뼈? 그럼 이거 뼈는 뜯어 먹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럼 먹어도 돼. 미디움 해도 완전 다행이야. 고기가 크니까. 와 진짜. 그러니까 그 끝까지 밥 먹던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두꺼워 진짜 맛있어 진짜다 와 아유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뭔데? 모르겠어 그럼 고기가 진짜 맛있어 그 와인 아니야? 아니야 민준이 짜기다 이거 와인이랑 조금 아 이거를 넣을 때는 어? 고수치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끓일 때인데 리조또 아니면 리조또 올려서 얼굴로 열고 있는 엄마 어? 오신다 아, 안 오신다 야유 우리 밑에 안 먹어 와인병처럼 신기하게 생겼어 후추 그라인더인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집이야. 너무 웃겨. 진짜 맛있다. 엄마 5점 만점 중에 몇 점? 5점? 뻥! 언제는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라며. 나는 그런 거 맛있는지. 소고기는 근데 다 맛있어. 아니야, 잘못 구우면 맛없어. 그래도 다 내가 저 티본 구우면 맛없을걸? 에이 다 맛있어. 아무렇게나 구워도 다 맛있어. 티본 스테이크 진짜 맛있었고 고기 하나에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었어. 네. 리조또도 덜 짜게 해주세요 하니까 진짜 맛있었지. 그 밥 알맹이가 살아있더라. 난 그걸 못하겠어. 리조또 나 좋아하는데. 최고! 유로는 무조건 콩이야. 아 그래? 유로 콘. 유니콘. 한유로도 콘. 가자. 저기 자꾸를 가자. 다리로 가자. 근데 어디 붙여졌네? 어머. 카라멜 망고 치즈 케이크 커피 민트. 밑에도 못 이기라. 와 이거 그 유리공예 그거네. 귀엽다. 신기해. 사람 오늘은 안 계시네. 오늘 쉬는가 봐. 격주로 하나 봐. 격주. 아니 노래는 그냥 라디오 이런 거 같은데 이 노래 아니야. 익숙하지 않아? 모르고 있잖아. 어디?